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성비 좋은 횟집들 역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좋은 가격의 회를 먹기는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그럼에도 전국 어딘가에는 착한 가격의 횟집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찾던 중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한 횟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부 가족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직접 조합한 활어횟감을 키로당 12,0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횟감의 순살 비중이 35% 전후라서 1kg면 2명이서 먹기 괜찮은 양인데 이걸 12,000원에 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상차림 비용으로 인당 2,000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은 회도 회지만 회 말고 다른 음식도 만족스러웠기에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부 가족이 운영하는 가성비 좋은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전유리 사랑호입니다. 전유리 사랑호는 전유리 포구에서 어부일을 하는 가족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기수 지역에서 잡히는 어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횟감들을 주로 취급하는지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아주 깔끔한 느낌보단 동네에 하나씩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횟집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활어회와 탕 요리 등이 있었고 김장용 새우인 중화와 참게 등을 이용한 요리들이 있어 기존 횟집의 메뉴와는 다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취급하는 횟감으로는 광어, 참돔, 농어, 숭어 등 익숙한 어종을 키로 단위로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숭어의 가격만 저렴했습니다. 숭어가 비교적 저렴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다른 횟감이 키로당 3만원 할 때 혼자만 12,000원이라는 가격은 심히 저렴했죠. 왜 이렇게 저렴한지 여쭤보니까 이 포구에서 직접 조합하는 어종이면서 어획량이 많아 숭어를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어종은 바로와 포구에서 잡히지 않아 양식을 받아와서 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숭어하면 흉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산지에 따라 맛이 다른 경향이 있으며 표준명 숭어냐 가숭어냐에 따라 제철과 맛이 다르기에 현재 이곳에선 어떤 종류의 숭어를 사용하는지와 그 맛이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밖에 있는 수조를 통해 오늘 팔고 있는 숭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날은 노란 눈이 특징인 가숭어가 수조에 가득했습니다. 가숭어는 산란기가 되면 강하구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기에 해당하는 요즘 이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란기에 들어선 물고기들은 살이 빠지며 횟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곳에서 제공하는 회가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이날 수조에 있던 개체들은 전반적으로 살집이 두툼한 편이었어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조합한 어종을 선별 후 다음과 같이 횟감으로 괜찮은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숭어의 상태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숭어를 주문해서 그 맛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우선 숭어는 2명에서 1kg가 적합하지만 회로만 배를 가득 채우고 싶은 분들에겐 2kg까지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회 말고 궁금한 음식이 있어서 일단 적당한 2인분이라고 하는 숭어의 1kg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선 표준명 숭어와 가숭어를 구분하여 팔지 않고 계절과 횟감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좋은 걸 팔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음과 같이 기본 상차림이 준비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숭어 회예요. 지금 이 한 접시가 12,000원으로 두툼하게 썰어내어 생각보다 그 양이 많았으며 상차림비로 인당 2,000원씩 받는다고 해도 일반 식당에서 접하기 어려운 가격이라 가성비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숭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숭어밥, 즉 숭어의 모래주머니도 회로 즐길 수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위의 맛도 잠시 후에 리뷰해 볼게요. 눈으로 보기엔 가격 대비 양도 괜찮고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먹기 전까진 그 맛을 모르기에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엔 따로 양념을 찍지 않고 회만 먹어봤는데요. 회 자체만 맛보았을 땐 활어의 특유의 단맛이 싹 인사를 한 뒤 사라지고 그 다음엔 회의 담백함이 입안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숭어하면 흉내를 걱정하는데 이 숭어에서도 묘한 내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내음이 흙을 바로 연상시키지 않아 먹는 데 있어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온 일행은 그 내음을 느끼지 못한 걸로 봐선 모두가 다 느낄 정도로 개성이 아주 강한 건 아닌 걸로 보았죠. 이런 내음은 간장에 찍어 먹어도 끝에 살짝 남기에
향에 예민하신 분은 쌈장, 마늘과 같이 개성이 강한 양념과 식재료를 곁들여 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숭어 특유의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오직 식감과 담백함만 즐길 수 있어 좋더라고요. 아무튼 숭어는 다음과 같은 맛으로 냄새가 살짝 있지만 맛 자체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숭어의 특수 부위인 숭어밤도 먹어봤는데요. 이건 식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사각함과 회가 주는 질감이 묘하게 어우러져 식감 있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맛있게 먹을 부위라고 보았어요. 게다가 숭어밤에선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처음 보는 낯선 비주얼에 거부감만 없다면 아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 하구 쪽은 참게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메뉴를 보니까 참게장도 팔고 있었는데 숭어랑 참게장을 한 개 파는 세트가 1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참게장과 함께 먹는 숭어의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고 숭어에도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숭어 참게장 세트입니다. 참게는 꽃게만큼 크지 않지만 노란 내장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참게장 소스에 젖어있는 가숭어의 맛은 또 어떨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선 참게장 소스에 적신 가숭어 회를 먹어봤는데요. 딱 이걸 먹고 들은 생각은 이 집 개장 맛집이네? 였습니다. 우선 양념의 간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단맛이 진한 간장 맛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묻어났고 간장의 짠맛과 단맛 사이의 틈을 감칠맛으로 메꿔준 듯 정말 맛깔스러운 간장 소스에 회를 찍어 먹는 맛이었죠. 그런데 이게 소스에 계속 맞닿아 있어 오래 두면 많이 짜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갓 손질한 화로회라서 그런지 육질의 소스가 쉽게 배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맛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참게장 소스와 가숭어 회의 조합이 좋아 이번에는 참게장에 살까지 곁들여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게장 자체는 간이 꽤 있어 조금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맨밥을 주문해서 참게장과 잘 비빈 후 한 술 크게 떠서 그 위에 소스에 적신 숭어를 얹어 먹어봤는데 이야, 정말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우선 참게장의 맛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게장보다 그 맛이 단정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꽃게장의 살에선 게 자체의 단맛이 느껴지고 꽃게의 난소에선 고소함과 단맛을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참게장에선 게 자체가 주는 단맛이나 고소함은 덜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밍밍한 느낌이라기보단 깔끔함에 가까웠으며 이런 맛이 덜한 대신 게 내장이 주는 그 진한 맛이 조금 더 짙은 느낌이라 그 맛은 깔끔하며 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스에 적셔진 숭어회를 얹어 먹으니까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도 이 게장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면 저처럼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숭어, 참게장 세트를 먹다 보니 아까 주문했던 회는 절반 정도밖에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어느 정도 먹다 남은 회, 추가 금액을 내고 회를 회무침으로 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회무침의 비용은 6,000원으로 회를 야채랑 무쳐주는 것 치고 비싼 게 아닐까 싶었지만 다들 주문해서 드시길래 일단 저희도 절반 정도 남은 회를 회무침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무침이 나왔어요. 회무침은 쑥갓, 양파, 오이 등의 야채를 푸짐하게 넣고 회 한 개 버무렸으며 위에 콩가루도 뿌려져 있어 6,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 않은 알찬 비주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회무침은 크게 한 입 먹어봤는데요. 우선 양념 맛은 새콤한 편이었는데 그 신맛이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았으며 단맛과 간이 적당히 있어 양념 자체의 맛은 매력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콩가루가 부드럽고 짙은 고소함까지 전해주어 앞서 느꼈던 양념 맛에 풍성함까지 더해주었죠. 새콤함과 콩가루의 고소한 맛을 선호하신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저처럼 한번 즐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회는 어느 정도 먹어봤고 이제 국물 요리를 먹어볼까 하고 메뉴판을 봤는데 다른 횟집과는 달리 중화와 참게를 넣어 먹는 국물 요리가 있어 선택지는 다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화를 넣은 라면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육수만 제공하고 라면은 직접 끓여 먹는 식이더라고요. 아마 라면의 익힘 정도의 취향에 있어 다음과 같이 내어주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화와 파를 넣은 육수에 신라면 두 봉지까지 해서 8,000원이거든요. 이게 맑은 육수에 새우가 몇 마리 들어가 있는지 보여서 8,000원이라는 가격 대비 알차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 맛만 좋다면 비주얼과 이런 과정이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서 라면을 넣고 잘 끓인 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물새우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민물새우처럼 육수에서 단맛이나 그 새우 특유의 냄새가 강하진 않았으며 라면 자체에서도 새우의 캐릭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졌어요. 새우 역시 새우살의 단맛만 살짝 있고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죠. 이걸 먹고 아주 큰 특별함은 느끼지 못했기에 만약 주변에서 이 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경험이 중요한 사람들에겐 권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둘이 들어간 매운탕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매운탕을 정말 맛있게 끓인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자신감을 보면 라면보다 더 매력있는 걸로 예상되기에 경험보다 맛이 중요하다면 라면 대신 매운탕을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유리 사랑호에서 음식을 즐겨봤는데요. 숭어와 가숭어 둘 다 겨울의 맛이 특히 좋다고 하지만 이 지역의 숭어는 겨울 외에도 맛이 괜찮다고 하며 표준명 숭어는 여름철에도 그 맛이 나쁘지 않아 여름에는 표준명 숭어를 제공하고 봄철엔 표준명 가숭어를 제공하는 등 두 종류의 숭어를 상황에 맞춰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는 계절은 지나간 상태지만 포구 앞에 횟집이 있고 조업을 직접 하시다 보니 선도와 식재료에 대한 이해 등은 높은 걸로 보이기에 관심이 간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제철인 웅어 역시 직접 조업하시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기에 궁금하다면 과거 수라상에 올랐다던 웅어를 회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곳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었지만 상차림 비용으로 인당 2,000원을 내야 한다는 점. 이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당 2,000원을 내더라도 비싼 금액은 아니었고 2,000원이 부담이라면 포장으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숭어는 조업이 안 되면 주문이 불가능하기에 방문 당일에 숭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